안녕하세요. 토크바울 아트 토커 김찬용입니다. 오늘은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건 저도 모릅니다. 해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. 저희도 호기심에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그냥 상상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한번 재봤는데요. 가로 3m, 세로 2m, 뭐 6제곱미터니까 이 안에 이제 수학적으로 점이 찍힌다면 그래도 60만 개는 찍히지 않았을까. 다만 아마도 그 세라의 집요함이라면 분명 그 이상 찍힌 게 맞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최소값이 60만?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그 기록상으로는 세라가 그랑자트 섬에 일요일 오후 제작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섬에 가서 관찰하고 계속 점을 찍으면서 제작하는데 뭐 2년 가까이 시간이 투자되었다 라고 아예 소개가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뭐 원래 유아 작품이 특히나 이런 큰 작품은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더 많은 분석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예술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사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가들은 분명 새로운 걸 하고 싶었을 겁니다. 기존의 직전 선배에 해당하는 모네, 르누아르 이런 인상파 화가들이 이미 그 터치에 의한 멋진 실험성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라가 그들에게서 가지고 온 건 빛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그 빛에 대한 연구를 앞선 선배들은 빠른 붓터치로 표현을 했다면 세라는 훨씬 인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적인 기법으로서의 인상파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뭉뚱그려 우리가 그냥 기본 애호가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인상파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한 사조 구분으로 할 때는 이제 신인상파, 네오 임프레셔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서 인상파를 새롭게 만든 인상파 개념이라서 후백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기준이 되게 달라지는 건데요. 물론 점이 많으면 실제로 봤을 때 디테일이 훨씬 많기는 할 거거든요. 사실 그 시대의 점묘기법을 표현한 예술가 중에서 분명 세라가 제일 점도 디테일하고 가장 좀 집요하게 많은 표현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. 제 개인 취향에서는 오히려 함께 연구했었던 폴 시냐크 같은 경우엔 점도 사실 좀 크거나 거의 붓터치 수준으로 찍어 넣는 것들도 있는데 세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전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도 분명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서 취향에 따른 감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점이 많이 찍혔다고 무조건 더 뛰어난 신인상파 작품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사실 그 세라의 작품에는 말 그대로 그 딱 19세기 예, 그 사람들의 문화가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 약간 그 느낌으로 보였습니다. 우리도 한강 가서 막 뭐 치킨 먹고 하는 그 풍경을 이 시대의 하나의 휴양처럼 보는 것처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같은 경우에도 파리에서 정말 일요일 오후에 그 시대의 다양한 패션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람들의 휴양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 작품의 시대상이 담기는 거다 보니까 그냥 같이 참고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직전에 점묘를 연구하려고 약간은 터치가 보이는 형태로 제작했었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하는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자세히 보면 뒤쪽 중앙에 흐릿하게 매연 뿜고 있는 공장 보이거든요. 이게 2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석탄 에너지가 또 불러올 미래에 대해 어찌 보면 예술가로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도 같이 담겨 있어서 세라의 작품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19세기 파리의 문화와 그 시대상을 좀 함께 볼 수 있게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에 대해 좀 만나봤는데요.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작품 선정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토크 어바웃 아트의 토커 김찬용이었습니다.